안녕하세요. 다도예절 아카데미 박태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사예절에 따른 배례법과 그 배례의 기본 동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절하는 방법, 즉 배례법은 조선시대 사계 김장생 선생님께서 쓰신 가래진남을 참고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맞고 틀리다는 것보다는 우리의 옛것을 지키고 이어나가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각 가정에서 행하여지는 예절을 그대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절은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절의 종류가 다릅니다. 오늘은 여자의 큰절과 평절 그리고 반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지난번과 같이 박태숙 선생님께서 시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여자의 큰절인 숙배입니다. 공수와 손을 어깨 높이로 수평이 되게 올립니다. 고개를 숙여 이마를 공수한 손등에 붙입니다. 왼발을 뒤로 살짝 뺀 다음 왼쪽 무릎을 먼저 꿇습니다. 오른발이 아래가 되게 발등을 포개며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습니다. 윗몸을 45도 정도 앞으로 굽힙니다. 이때 손등이 이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3초 정도 머물렀다가 몸을 바르게 한 다음에 오른 무릎을 먼저 세운 후 일어납니다. 왼쪽 발을 오른발과 가지런히 모읍니다. 수평으로 올렸던 공수한 손을 천천히 내린 후 15도 정도로 몸을 굽혀 예를 표합니다. 여자의 큰절인 숙배였습니다. 다음은 여자의 평절인 평배의 기본 동작입니다. 공수한 손을 풀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왼발을 살짝 뒤로 뺀 뒤 왼쪽 무릎을 먼저 굽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왼 무릎과 가지런히 한 다음 오른쪽 발등이 아래가 되게 포갠 다음 뒤꿈치를 벌리고 엉덩이를 내려 깊이 앉습니다.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모아서 손끝이 밖을 향하게 하고 무릎과 가지런히 바닥에 댑니다. 윗몸을 30도 정도 굽혀서 잠시 머물렀다가 윗몸을 일으키고 두 손을 바닥에서 댑니다. 오른쪽 무릎을 먼저 세워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왼쪽 발을 오른쪽 발과 가지런히 모읍니다. 공수하고 15도 정도로 몸을 굽혀 예를 표합니다. 여자의 평절 기본 동작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자의 반절인 반배입니다. 반절은 웃 어른이 아래 사람의 절에 대해 답배할 때 하는 절입니다. 여자의 반절입니다. 상대방이 절을 먼저 시작한 후 절을 하고 빨리 일어납니다. 첫 번째, 공수한 손을 풀어 양옆으로 자연스럽게 내립니다. 왼발을 살짝 뒤로 뺀 뒤 왼쪽 무릎을 먼저 굽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왼 무릎과 가지런히 한 다음 오른쪽 발등이 아래가 되게 포갠 다음 허리를 살짝 굽힌 다음 상대가 일어나기 전에 얼른 일어납니다. 여자의 약식 반절입니다. 약식 반절은 앉은 자세에서 답배하겠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앉은 자세에서 공수한 두 손을 무릎 앞에 내리거나 또는 한 손은 무릎 위에 두고 한 손은 바닥에 대고 절을 합니다. 여자의 반절을 연속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반배입니다. 여자의 약식 반절입니다. 오늘은 인사예절에 따른 여자 배례법 그리고 그 기본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